이번에는 우리 KEM 데미지 컨트롤 이 친구를 소개해 볼게요. 많이 원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중화제 없는 클리닉 매직.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중화제 없는 클리닉 매직이라 그래서 이 친구는 극손상 머리 있잖아요. 다곡성 모발, 또 타고 경화대에서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극손상 모발 있어요. 또 과연화도 돼서 녹아 있는 모발 이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 KEM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밴드방에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원장님들 그걸 활용하시면서 이 KEM 가지고 한번 복부 쪽으로 결개선 쪽으로 한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오늘 결개선 복부 매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또 어떤 더 많은 시술을 했거나 또 아니면 경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레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은 가늘면서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염색으로 인해서 굉장한 손상을 갖고 있어서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로 해서 제가 한번 또 매직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뭘 할 거냐면 KEM 데미지 컨트롤로 저희가 스트레이트를 할게요. 자, 요렇게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했고요. 또 이 모근에서 3분의 2 정도는 또 염색을 했던 모발이라 약간 곱슬기는 있지만 약간 데미지가 있어서 피카에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저희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없고요.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경계선을 두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고요. 2차는 저희 피카의 그 미친 연화라고 유명하죠. C1, pH 9.5짜리예요. 자, 이 고객님의 모발은 굉장히 손상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로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믹스를 해서 이렇게 2차 연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통통해지면서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괜찮죠? 좋죠? 네, 연화 이렇게 쉽게 보세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저희 피카의 KEM 데미지 컨트롤러로 해서 자, 샴푸실에서 담수연화, 저희 피카의 트리플 연화죠.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원장님들한테 또 연화가 됐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래서 피카의 그 유명한, 물구나무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세워볼게요. 자, 연화가 됐죠. 물구나무가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KEM으로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연화가 끝났는데 여기서 프레스 작업이 아니고 바로 데미지 컨트롤, 저희 KEM이죠. 피카의 결개선하는 그 데미지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KEM을 바로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수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KEM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골고루. 자, 이렇게 도포하고요. 30분 있다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KEM까지 다 하고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자, 수분 조절 하고요.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KM 저희 데미지 컨트롤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보시면 160도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프레스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살짝 하신 다음에 자, 우리 그 KM은 고온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볼까요? 한번 네, 어때요? 굉장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피카의 아쿠아 프로틴 A 효자 매뉴얼이죠. 또 이번에 또 새로 출시된 우리 피카의 메디스캘프 샴푸 3종 세트죠. 네, 이 친구들 또 고객의 모발이 단순하게 이 샴푸가 좋아요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것보다 고객님의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두피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샴푸를 저희가 고객님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좋은 트리트먼트가 없나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샤인 마스크가 이제 출시됐어요. 원장님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KM 데미지 컨트롤 그죠? 중화제 없이 클리닉 매직을 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자,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해서 원장님 샵에 매출이 극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피카 제품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KM 데미지 컨트롤 이 친구를 소개해 볼게요. 많이 원장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중화제 없는 클리닉 매직.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중화제 없는 클리닉 매직이라 그래서 이 친구는 극손상 머리 있잖아요. 다곡성 모발 또 타고 경화대에서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극손상 모발이 있어요. 또 과연화도 돼서 녹아있는 모발 이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럴 때 이 KM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밴드방에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원장님들 그걸 활용하시면서 이 KM 가지고 한번 복부 쪽으로 결개선 쪽으로 한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